안녕하세요. 광고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TV에서 되게 카피가 인상적이었던 광고를 보게 돼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일단 먼저 소개해드릴 광고는 바카스 29초 영화제의 홍보를 위한 광고인 아껴서 편이라는 광고예요. 그 광고에 대한 카피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 카피가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잠을 아껴서 시간을 벌고, 시간을 아껴서 돈을 벌고, 돈을 아껴서 학업을 이어가고, 더 많은 걸 아끼려다 가장 아껴야 할건 잊었는지 몰라.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일단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실게요. 잠을 아껴서 시간을 벌고, 시간을 아껴서 돈을 벌고, 돈을 아껴서 학업을 이어가고, 너무 많은 걸 아끼려다 가장 아껴야 할건 잊었는지 몰라.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광고 보시고 오셨나요? 되게 감동적이지 않았나요? 저는 카피가 되게 감동적으로 느껴져갖고 되게 감명 깊었어요. 그래서 이 광고를 누가 만들었나 봤는데 동아제약이 광고주였고 SK플래닛이 대행사 그리고 프로덕션 제작사가 테레비필름이라는 곳인데 테레비필름에서 옛날에 알바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테레비필름도 알고 있는데 이 광고는 바카스 29초 영화제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로 제4회를 맡고 있다고 해요. 그 전에도 바카스 영화제 29초 영화제로 공모된 작품들 중에 좋은 작품들을 광고로 내보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제가 대한민국에서 땡땡땡으로 산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4회 바카스 주제는 가장 나를 아껴주고 싶은 순간은 땡땡땡이다라는 순간이라고 주제라고 해요. 그래서 응모 기간은 2016년 7월 25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8월 17일까지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좋은 작품으로 응모하시고 TV에도 소개되는 그런 영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